오랜만에 뵙습니다. 뭔가 안 계셔서 아쉬웠어요. 살짝 마이크 차고 기다리면서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좀 심심했네요. 없어서. 진짜 TMI인데. 네, 진짜 TMI 장인이시잖아요. 네, 제가 TMI 장인이었는데 평소에 이제 뭘 하면 스프레이를 예를 들어서 10을 뿌린다. 오늘은 한 2만 뿌렸습니다. 네, 그래서 털렁털렁 거립니다. 제가 끝 이러면서 가는데 오늘은 살짝 세린이 형이 저를 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왜 이러면서 나오기로 했어요. 아 근데 어제 얘기하고 말을 안 했네. 감사합니다. 기억났다. 지금 세린이 형한테 얘기하고 갈까요? 세린이 형! 저희가 특별한 제스처를 준비했잖아요. 네. 오늘 시도하기로 어제 얘기했었잖아요. 아 맞다. 까먹고 있었지. 까먹고 있었지. 끝이 어디라도 형이 이게 다 칼면 형이 너무 세게 안 밀 테니까 너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아 세게 해주세요. 그러다가 너 막 꼬꾸라지면 어떡해. 그래서 생각보다 세요. 아 한번 해볼게요. 연습. 끝이 어디라도 아 조금 셌다. 알았어 조금 셌다. 숙소에서 한 몰카를 올리려고 그거 맞아요. 아 맞아요. 아 맞아요. 원진이가 이제 후드티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성민이가 갑자기 모자를 열더라고요. 아, 근데 귀여웠던 게 양치질 하다가 놀래서 그러니까. 갑자기 폭풍 양치질 했잖아요. 맞아요.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찍었는데 맞아요. 세림이 형 시점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지금 세림 시점으로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? 맞아 안동이가 안동이 하신 분 아니에요? 맞아요. 이번 편집샘은 솔직히 성민이 특집이에요. 이런 건 맨날 나만 걸린다. 안녕. 나만 걸린다.